지금부터 2022년도 한국중등인협회 제66회 한국최우수 진돗개 선발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내의 모든 분들은 국기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박수로 말해주세요. 공로짱, 성명, 박병준, 직위, 멍멍이 삼촌 대표, 유튜브. 귀하는 대한민국의 전형기념물인 진돗개의 육성 보존 및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 및 재반 사항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국견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으므로 본회 정관 제5조 1항에 의거 공로짱을 수여함. 2022년 10월 8일. 한국진돗개협회 회장 이철용. 이 특별 공로장은 우리가 제50회 챔피언을 수상한 장비의 견주입니다. 이 장비가 지금 15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건재하고, 지금 그 어떤 그 2세 작출에 많은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특별 공로장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여하겠습니다. 특별 공로장 상력 제50 챔피언 50대 견명 장비 한진협 등록번호 67241 생년월일 2008년 4월 15일 견주 김종만. 상기견은 한국진돗개협회 제50대 챔피언 15년 된 노련견으로서 현재도 건재하며 좋은 2세 작출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고 따라서 본 진돗개를 진심어린 사랑으로 지금까지 잘 보살펴준 견주에게 한국진돗개협회 정관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특별 공로장을 수여함. 2022년 10월 8일 한국진돗개협회 회장 이철용. 협회 출범 52주년 기념 제66회 전국 최우수 진돗개 선발대회를 선언합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 대회 한국진돗개협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진돗개협회 회장 이철영입니다. 52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진돗개협회가 오늘도 진돗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전국 우수 진돗개 선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돗개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그 회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제상드리면서 우리의 한국 진돗개협회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견 발전을 시켜서 세계 명건화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진돗개 전람회를 우리가 품평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분들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은 다 같이 협조해서 좋은 대회가 되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서 한국진도연합회 출범 52주년 기념 제66회 전국 최우수 진도연 선발대회 출진자 전원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판정 결과에 절대 승복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8일 출진자 대표 송영훈. 선서 한국진도연합회 출범 52주년 기념 제66회 전국 최우수 진도연 선발대회 각 조 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은 공명정대하게 심사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8일 심사위원 대표 김성호.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 행사의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하고 저희 기념 촬영이 한번 찍고. 네. 194번, 72번 출진해 주세요. 72번 기권입니다. 아, 기권? 네, 제가 안 좋아서. 194번 출진해 주세요. 194번. 마이크를 가져. 여기 있잖아, 마이크. 194번 출진해 주세요. 진종. 아, 순무네요. 하고 있습니다. 뒤로 좀 작가님 나가시죠.
거야. 입식 하신 때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달리고 별로 좀 안 나왔었나 봐요. 어, 예. 이걸 잘 까야 되는데. 아, 졸려. 네. 처 한 번. 이제 다이소 연습이 안 되고. 저 앞으로, 저 앞으로. 저로 나가서 이렇게 저 죄송하지만 개 마크트 좀 나가세요. 눈치만 보면 되나요? 눈치만. 살짝 봐. 속으신데요? 작연인데? 속으시다가 19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진하지. 아니, 어디 있을 만한. 그럼, 아, 됐어요. 됐습니다. 33번 누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요거 몇 개월 됐어요? 3개월이에요. 네? 3개월이요. 3개월. 응. 이빨 좀 이렇게 한 번. 네? 이거 앞에 가면 봅니다. 네? 네. 어디니까? 네. 요거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그래. 이빨 한번 볼게요. 이빨 가는 중이에요. 네, 이제 가면 돼요. 예, 좋습니다. 193번 보세요. 요건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중반 지났습니다. 네? 3개월 중반 지났습니다. 아, 110일 동안 됐습니다. 이빨 좀 하나 볼까요? 앞으로. 네, 힘드시더라도 지금 속보 한번 해볼게요. 속보 한번 해볼게요. 난 저리 양 경보하세요, 경보사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해 심사위원과 사진을 찍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링을 돌 때 자기 현이 돈다고 해서 막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진만 오직 찍고 나가셨다가 또 돌았다 이러셔야지. 자기 현이 링을 돌고 있는데 뭐 진도라 뭐라 진수가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네,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187번 햇별관 맞죠 저거 우리 전화번호 적으라고. 아, 저 지금 좀 거기 살고 있어. 잠깐만 천천히 잠깐. 19번 어디 뭐라고? 아, 저거 바람. 112번 장례상. 193번 관리상.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견 수조.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개를 아홉 마리를 더 핸들러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고생 좀 도와주시고 좋은 성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슈트가 오늘 새로 산 슈트예요? 네. 어. 오늘 암주부터 오늘. 이 새끼야, 이게 잘하는데. 네. 네. 몇 개월 됐어요? 조금 6개월 됐어요? 왜? 죽었어? 아니 자기 맞냐고 안 물어보고 뭐 거기 좀 있어요 3개월 됐어요 뭐 다른 데 펼가는 거 3개월 됐나요? 3개월 194번 자 한번 돌아보세요 네. 빨리 가지마 잘 모양 있게 모양 있게 자, 네. 그다음 산책 하듯이 네 보세요.
한 장만 좀 부탁할게. 수도. 빨리 뛰세요. 아름 보랑 그냥 용지 한 장만 없어요. 이 견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사견수준. 사견은 치아는 안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치아가 없어서 딴 데가 상을 좀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를 경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이 최대한 생명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따감을 줄 만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네? 뭐 아직 좀 변화가 될지는 몰라도 현재로서 봐가지고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상력을 매긴다는 게, 네, 그래서 자, 석별상 진주, 또 아람상 보람상 자견 암조 진주. 네. 그래도 상금은 다 나갑니다. 예, 네, 그래 하시고 여기 기록을 해서 다음에 또 좋은 상력을 많은 견들이 있을 때 비교해 가지고 그때 또 상 한번 받도록 하세요. 네. 예. 여기까지만. 아람. 네. 아람 요거 17. 예. 보람. 예. 보람. 보람 118번. 우수상 194번. 예. 154번 강산이 185번 박연 103번이에요 103번 1년 안 된 거 암 수조 맞죠? 193번이 암도 네 1년 안 된 거 193번 아직 안 달았어 193번이 없네 여기 이제 좀 적응이 되네 없어요 아닌가? 아우 뭐가 193번이 없는데? 이거 다음 주 같은데? 아 다음 주에요? 네, 네. 너무 빨리 나 네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아직 아니야 내 말인가 190번 도라니 85번 다리 출진해 주세요 맞아요? 그럼 번호 같은데 꼭 번호는 다른 놈도 할까 190번 네 잘 쉬시고요. 쉬시고요. 쉬시고. 자, 109번 들어오세요. 날씨 좀 더 바꿔주세요. 이 한번 봐요. 앞니, 앞니 한번 봐요. 앞에. 네, 열어보시고요. 이 빡 벌리면 돼. 예, 네, 됐습니다. 자, 자, 끝에서. 154번 진실성 이상 아 이거 저 이빨 깔 수 있어? 못하지
불러 빨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빨리요. 한 사람만 놓으세요. 한 사람만. 이빨을 까봐야 돼. 얘는 뭐 말 안 듣네. 안 까봤어. 네. 서유. 이렇게 안 까봐. 오케이, 오케이. 네, 됐어요. 왜 천천히 이렇게 잠깐만 해주세요. 어떻게 갈게요? 어떻게 갈게요? 재민아? 어떻게 갈게요? 네, 서요. 오케이. 이거는 딱 엄청 금방. 너무 많이 만졌네, 이거. 그 이빨 갖고 속 좀 세일 것 같다. 네. 이빨 한번 부셔서요. 아. 네, 됐고요. 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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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날 더우니까 서천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한 바퀴만 더 돌게요. 서천히 한 바퀴 돌고. 가방 왼쪽으로 한번 칠래? 제일 첫 번째. 여기 85. 아니, 나 또 갔어. 저거 하나. 190번이요. 이거는 관리가 좀 안 된다. 예. 지금 많이 끌고 다녀야죠. 많이 끌고 다니는데 집에서 그냥 날리 처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데 익숙해져야지. 예. 개들이 너무 집에 있으면 그런 게 있어요. 다 처음이라서. 아. 좀 그래, 좀 관리 좀 잘 하시고. 개는 있으네. 나오세요. 이거 지금 몇 개 됐어요? 10개요. 10개요. 어디 갔어? 됐습니다. 왜 봤어요? 똥마리 고양이인데. 똥마리로 똥꼬먹으러 온 거야. 언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진 찍으니까 배도 옆에 건강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다 가라만 가요. 자, 빠르게 한 바퀴만 돌아오세요.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빠르게 달려보세요. 빠르게.
자, 154번 지금 2석. 이건 숫자가 적게 나와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 1석이 없어요. 이게 3석. 이거 우수상. 야. 하도 관리상. 아, 유기원 수조. 출진 빨리 해주세요. 10개월 다 됐을 거예요. 12월 22일생이다 얘가 맞다. 12월 22일. 내가 이겨. 처음 불렀는데. 다연 신삼석 다연 4번이 도랑 우수상 도랑 강산 진이석 강산 전혀 건들지 않는 거야. 아, 한두. 나중에 줄게요. 잠깐, 스톱, 스톱. 요 뒤에 가세요. 돌지 말고. 아니, 또 돌릴 거니까. 일로 와요. 같이.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 핸드폰 나중에 좀 하고. 이거. 이 행사에 와서 핸드폰도 문제야. 자기 출신도 모르고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너다가 왔지. 아, 와도 이따 하지도 하고 해. 자, 여기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유기원 수조입니다. 제일.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좀 이따 하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세요. 쭉 갔다가 저까지. 끝으로 가서 계시고, 예. 지금 앞에 분이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자. 이쯤 한 번만.
빙 놓으시고. 예. 오늘 오시. 뒤로 가세요. 자, 그렇지. 똑똑내렸네. 이쪽에서 찍으면 방해가 안 될 거예요. 네. 목소리 설명하는 걸 담아주려고 갔는데, 예. 뒤에도 다 같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그렇죠. 좀 부담을 느껴야 되시죠, 당연히. 그 시점을, 예. 이제 심사위원 관점에서 찍을 수 있는데, 촬영은 사실은. 아까 그 설명하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까이 간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죠. 네. 지금은 우리 멍멍이 삼촌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겁니다.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냥 심사위원. 예, 그래서 예. 빠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마다 또 성격이 다르니까. 잘 들어가지고 꼬리 많이 꼬리 한번 들은 모습을 평소에 잘 들어요, 그죠? 근데 이거 나오면은 돌아가지고 않는데. 이 진돗개가 좀 예민한 견종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좀 예민한 개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 사진 찍으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그럴 수가 있고. 움직임, 목소리, 소리.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는 강아지가 맞아요. 광고로 폭포 아니면 광고로 돌아보시죠. 조금 나와주세요. 꼬리가 좀 있어. 네. 들어봐. 들어라 좀. 담보에, 담보에. 네, 일로 와. 사진. 괜찮습니다. 자, 맨 끝에 계신 분, 맨 앞에 한번 서보세요. 네, 한 번씩 이제는, 예, 네, 채점에 들어갑니다. 맨 앞에 세울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채점에 들어가죠. 네, 뒤에만 가서는 소리가 또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이럴 때 잘 하셔야 돼요. 소리도 안 들어요. 자, 맨 뒤에 분, 맨 앞에 가세요. 자, 말고 참고로 천천히 앞에 섰을 때는 천천히 뒤에서는 빨리 가는 겁니다. 자, 맨 뒤에 분 첫 번째로 가세요. 네, 이럴 때는 빨리 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자기 자리 가서 들었어. 예, 이제 천천히 가셔야지. 뒤에 있는 데하고. 자, 맨 뒤에 분 앞에 한 번 더. 자, 천천히 와보세요. 지금부터 쉽지 않죠? 잘하세요. 방해를 안 하고 찍으니까. 아, 제가 잘해서 좋은 상을 받고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삼촌 그 핸들링이 중요한 촬영도 사실은 그 개를 알아 핸들링을 알아야 그렇죠. 룰을 알아야 촬영이 가능해요. 저도 맡길 수 있으니까 자, 천천히 자 좋은 모습으로 천천히 꼬리 다 크다 그래 아줌마 내가 말 좀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마. 저기 참 말 많네 그게. 다 손수 안 하던 내 그렇게 하지. 점검 더 해봐야 됩니다. 그지? 응? 뭐 두 분은 잠깐으로 들어오세요. 두 분은 잠깐만 예, 두 분 태우고 오세요. 자 됐어요. 자, 돌아보세요. 자, 돌아보세요. 자, 속골을 한번 돌아보세요. 달려보세요. 달려보세요.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분 요래 오세요. 힘들어 보여. 힘드셔가지고 자 속골 한번 돌아보세요. 자 이렇게 꼬리 내렸던 것도 뛸 때 꼬리 드는 수도 있다고. 예, 네, 그래 요런 걸 보기 위해서 자 쓰세요. 두 번째 분 앞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 분 앞으로 가보세요. 나쁘습니다. 한바퀴만 속보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는 뭐 벌써 뛰질 않네. 김종민 씨. 저 관리에 대해서는 흥이 흥이 같아요. 그러나 내 말이 다 예, 저 꼬리는 안 들어도 안 되는 대로 어떤 게 선상이 상당히 또 괜찮아요, 개들이. 근데 그래도 이 자체를 놓고 봐야 되니까. 김종민. 조금 그래도 백스타 하나 사이로 좀 나아 보인다 싶어서 인데 1석, 2석, 감사합니다. 3석, 자, 다 상금 받아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장견 함조 출진해주세요. 성견 함조예요? 성견 함조예요? 아니요. 약간 2개월에 한 번 나가려고. 아니, 그러니까네. 기대감만 믿지 마고. 아, 그래도 그래. 장룡 성룡 유견수조 성룡 백산 용 본부석으로 오세요. 환호
89번이에요. 맨 앞에. 오지 말고 절로 갔다가 저쪽 네. 일로 오지 마세요. 자, 쭉 갔다가 절로 바로 가세요. 아니 한참 갖고 들어 내가 쓸게 한참 갖고 버티 그래 아니 버티 왔는데 되겠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연습이 많은데 평소에 이들은 역시 6개월, 12개월 사이에 의견이 있는 투자를 가야 돼요. 평소에 이제 치아 검사하는 시발금 필요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 나와가지고 기본은 모르시면은 친구한테 물어서라도 이제 아무리 치아가 있어도 거부받는 것도 있고 하면은 저도 최첨에 유동작이라고 있거든요. 집에서는 잘해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도 뿔라 그러잖아. 그죠? 치아를 가니까 자기를 진도께는 하여튼 좀 용맹스러워야 되는데 암컷이나 신경이나 그런 거 좀 다음에는 좀 하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요것도 밴드로 별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 행사에 나오시는 핸들러라고 그냥 산책이라도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데 여기 행사는 다른 게든 다 가는데 얘는 못 가고 있잖아. 그죠? 걔는 상당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도 그게 체질 반응이 돼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참조를 해주시고 양쪽에 두 분 뭐 훌륭한 사람은 뭐 말이 필요가 없을 텐데 뭐 하고 자 이제 좋은 모습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예. 자, 천천히 예. 많이 안 할 때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돌아보세요. 자 두 번째 저기 돌아보세요. 자, 따라가세요. 안 가요? 네. 여기로 걸으세요. 안으로. 예, 네, 이래 되면 안 된다. 여기로 걸으세요. 다시 자, 맨 끝에 계신 분, 맨 앞에 한번 서보세요. 혹시라도 또 꼬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네. 맨 앞에는 이게 빨리 서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예. 그래도 앞에 서고 한번 심사를 받았다 소리는 들어야지. 안 그래요? 자, 189번 앞에 한번 서보시고 가지고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 끌고 다니는 게 연습이 좀 많이 안 됐네요. 네. 조금 기다리세요. 개는 참 괜찮은 개인데 네. 관리가 상당히 안 됐네. 네. 아, 또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자, 두 분은 이리로 들어오세요. 한번 돌리시고 자, 두 분. 자, 상복. 자, 속보를 한번 달려봐봐요. 뒤에 분 앞으로 가보시고 네, 다시 한번 들어봐 속보야 네, 속보야 속보 네. 세 번째, 104번 세 번째 소개. 잘해서 다음 나오시고 하고 1석, 2석, 3석 우석에 네,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금도 받아가시고 세 마리 자, 서서히 한 바퀴 돌아주세요. 세 번째로 갔습니다. 이렇게 딱.
분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달라. 14번, 2번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서 이거야 현재 이쪽 와서 10번부터 들어와서 저기 이제 카메라 저 보세요 저 네 됐습니다 14번이요 돌아주세요. 자, 한 바퀴 서서히 돌다가 두 바퀴 때 빨리 돌겠습니다. 많이 안 걸릴게요. 14번 앞으로 자 붙고요 그럼 어때네? 어때요? 예, 네, 전혀 못. 선생님 돌아주세요 130번 두 번째로 들어가세요. 거리 두고요, 거리 두고. 자, 속보 한 바퀴만 돌을게요.
신발을 벗고 하시네요. 아주 뭐. 옛날에 투지가 뭐요? 자, 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로 인석, 삼석, 우수. 일석이 금석입니까? 네, 금석이에요. 왜냐면 모든 의미는 자, 사료 한 포씩 가져가세요. 119번, 161번. 네. 자, 그러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아파. 아쉬움이 있다면 개가 좀 적게 나는 게 아쉬움인데, 그래도 좋은 개가 나왔으니까 좀 괜찮네요. 아까 오늘 내가 심사본 중에 가장 어려운 심사 같은데, 여러분이 두 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좀 나와주세요, 뒤로. 자, 맨 뒤에 아브람스. 속보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천천히 하면서 속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고 이제 10만큼 풀려도 되니까 자, 190분 혼자서 한번 멋있게 한번 돌아보세요. 자. 자, 거꾸로.
이거는 주말에다 뭐 아무리 행사를 뛰어도 손색이 없는데 사실 한 7에서 한 10마리 정도 쓴 상태에서 사실 석차가 가리셔야 되는데 이 두 개는 공동 인석이 되겠습니다. 1승은 내가 주말에다 단점했어. 조금씩은 좀 내용적으로 모습도 좋고 이게 핸들을 잘하고 좀 그런 맛은 있는데 자 공동 2승입니다. 네, 상 받아가세요. 수리 진삼석 백호 우수상 태양 진이석 분석으로 나오세요. 칸투 진삼석 그리고 일진 우수상 상금 받아가세요. 진이석 유미 미성결 남조 상금 받아가세요. 진이석 형광 상금 받아가세요. 22번 들어오세요. 자, 경고 돌아주세요. 자, 22번 1번으로 가보세요. 77번 앞으로 맨 앞으로요? 네 속보 해보세요. 속보
맛있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네네네.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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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같이 잘 못 먹거든. 자, 서행 한번 더 하세요. 서행 한 바퀴 하시고 그 다음에 속보 한 번만 하자고요. 지치니까. 77번 앞으로. 식당 자, 속보 한번 하세요. 잘 왔어요. 또 몇 번이야? 22번 앞으로. 잠깐만 멈춰주면 안 돼? 저희도 반대로 차가지고. 아, 두 바퀴만 돌자고요. 지치는데 힘드셔도 두 바퀴만. 속보요? 예, 두 바퀴만. 아니야. 가서 그래. 지치니까. 조금 더 타이저 벌려. 아, 팬 서비스 상 한 바퀴 더요. 하이라이트는 이거
그거는 유색견조가 아니잖아. 아니 그건 유색견조 아니잖아. 이건 유색견만 나오는 거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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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번 안 나왔습니다. 저기 뒤에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아, 다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어린 개들 있잖아. 어린 개들은 먼저 모아서 불러가. 어린 개들. 애기들. 80번 앞으로 하고요. 150번 앞으로. 80번. 148번 앞으로. 80번. 불러줘라. 여기 나오라고. 77번 앞으로. 아니, 어린 거 먼저. 아,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저도 장인전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치대로 다른 거 비해서 일단은 사이즈 보고 저녁마다 듣고 그러니까 앉아 그러니까 나 드레스 안 되겠다. 여기서 대충 부팅을 하고, 여기다 보내고, 그 다음, 네? 그건 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하나, 둘, 셋, 넷, 5두는 세 주위로 서요. 왜냐면, 아무리 갈리는 데도 그런 건 느끼니까, 세 개들이 이제 세 주위에 여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잠깐만 들어와 있어요. 얘들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좀 돌릴게요. 이것들 못 들으니까 이 안으로. 이쪽 안쪽으로 와주세요. 가까이 와주세요. 대대로 바꿔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62번 1번으로 가세요. 62번으로 가세요.
143번 2번으로 가주세요. 138번 3번. 쭉 반격 드세요. 싸움 갑니다. 네. 안으로 들어, 안으로. 큰 개가 있으니까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스톱. 자, 스톱. 그렇지. 죄송한데 이 등급 차이가 나서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이 개들은.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이든 다 당겨서 드릴게요. 이제 현재 18번 저도 사료 하나씩 다 드려요. 사료 하나씩 다 드려요. 사료 하나씩. 넘어서 나왔다 생각하시고 다음에 조금 크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 장례상도 상장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오셔서 지금 오시지 말고 한 20분 후에 오셔서 상장을 받아가십시오. 장례상도 상장이 나갑니다. 자, 사장님 계십시오.
싶어. 아이고 뒤로 서. 아니 아니 아니. 됐어 됐어. 같이 봐. 네 번째. 80번, 아직 몇 번이야? 132번이요. 132번 네 번째. 누가? 어떻게 그렇게 됐더니? 6마리씩 끊어서 속도로 속도로 6마리씩 끊어서 자 속도를 할 건데요 6마리씩 끊어서 할게요 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가서 6마리만 먼저 뜰 거예요 속도를 그 나머지 는 약간 들어가세요 2차로 뜨죠 요 안쪽으로 좀 들어와 보세요 자 다음부터 속보 속보할 거니까 속보 두 바퀴만 돕시다 서로 관계 유지해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잠깐요 누구 왔어? 그냥 빼요. 아이, 뭐 자, 안에 들어오시고 2차 상권을 하겠는데 속도는 아, 맞아. 제가 지금 자세를 큰 걸 치고 왔는데. 근데 끼우고 쓰셔야 돼요. 자, 지금 한번 써 주세요.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자, 출발하세요. 빨리 뛰셔야 돼요. 출발! 우리 트레인들 커피 먹고 또 있더니 자, 그 앞에 서주세요 이것보다 순위를 이렇게 올릴까? 아, 지금 이거 없구나 앞으로 갈게요. 여기다. 저기 앞으로 치시라고. 어디가 보고 있어? 제 차 앞에. 여기 산이 아니에요. 저게 몇 번? 195번. 몇 번이요? 100번. 자, 앞으로 가십시오. 물라고 그래? 아니, 반갑다고 그러는 줄 알았지. 자, 앞으로 가.
보다 한 번. 조금 더 이렇게 오실래? 113번. 지금 12마리야. 어? 12마리. 되게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네 마리는 올라갔잖아. 네 마리는 올리고 사람들 회장님이 보존 육성 여섯 마리 있잖아요. 어? 보존 육성 여섯 마리.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뽑혔는 거예요. 회장님 한 마리 맞죠? 그래가지고 또 한 마리 뽑았죠. 그러니까 12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장이에요? 장려상 장려상인데 105번 12번 몇 번이에요? 162번 그냥 62번이야 그냥 62번이에요 62번? 77번 170번, 세 번째. 138번, 네 번째. 132번, 다섯 번째. 173번, 43번. 자, 앞으로 이렇게 오세요. 그럼 이제 천천히 이렇게 돌아봐. 선생님, 예, 좀 있는 거지? 4살 반 넘었죠. 4살 반.
10분 들어오세요. 이빨 보여줄 수 있어요? 이쁘지 않으세요? 안미술 봐봐요. 아, 이분 몇 개월 됐어요? 8개월 20일 됐어요. 8개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앞니빨, 앞입술, 입술 만들어 보자. 약간 다시? 아이, 괜찮아요. 네. 들어오세요. 예예. 아예 봐. 또 처음 해보잖아요. 아, 깨끗해. 오늘 처음 해보. 이게 처음 몇 개월 됐어요? 10개월 됐어. 예? 10개월. 10개월. 예예. 예. 아까 안 맞는 참. 보기 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아. 이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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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자꾸 뒤집어야 되니까 뒤집어야 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 예. 일곱 번째. 예. 자, 이렇게 돕니다. 돌아. 아니, 사동이 아니지. 아니. 이 달력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뭐 2시간씩, 3시간씩 하체 많이 해고. 많이 이뻐요. 조금만 꼬리만 조금만 그랬으면 참 좋은데 꼬리가 조금 약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특별 보호육 수상을 특별 보호육 딱 꼬리 나갔어요. 그리고 이따 허리 분리수방을 살짝 들어가야 꼬리 따라 그 다음에 이거 이 개는 어디서 어제? 김포. 예? 김포요. 김포? 네. 김포에서 이런 개가 있었나? 아, 제가 입양한 지 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됐거든요. 네. 밑에 1층에 행사하러 오신 분들을 A3 글로벌 회원들은 강당으로 가주시기 네네네. 바라겠습니다. 그게 조금 안 되는 건 재미 있던데. 예예예. 예. 네 소리에 조금 노출을 많이 시켜볼게요. 예예. 예. 그래갖고 보호육금 좀 보호육금 좀 보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예. 특별 보호육금 상. 예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번호 아니요. 번호 표를 이따가 호명해 드릴 거예요. 아 대부분 대로 올라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 나오세요. 이렇게 이런 수가 보기 참 드문 게예요. 예. 잘 번식 받아서가지고 예. 장단을 가지고 예. 확실히 우리 통상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다음 나오세요. 배를 잘 끌으셨어요. 예. 이거 조금 늦게 쓴 것 같아요. 예. 불안정이에요. 예. 지금 몇 개월 됐죠? 1년이요. 1년이면 약간 뒤를 약간 잡아주는 거 늦었어요. 늦었어요. 반복부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게 나쁜 게라고 그건 아니에요. 저는 어디서 오셨죠? 강원도. 강원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육금 나드릴게요. 호명은 이렇게만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네. 네. 다음 나오는 거는 아주 능력이 아주 훌륭으로 해서 얘가 지금 몇 개 되는 거예요? 8개월 20일이요. 8개월. 아, 네. 그럼 좋네. 네. 잘 관리하시고 잘 키우고 있죠. 많이 적응을 하시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호육금 드리겠습니다. 네. 보호육금 드리겠습니다. 보호육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있다고. 아주 대놓고 풍성하네. 잘 먹였어요? 네. 너무 잘 먹이셨어요. 네. 기름이 잘잘잘 흘러내리나. 고기만 먹였어요. 적게 먹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전라매를 마시다 보면 어떻게 살찌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유부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만 살만 빼갖고 오세요. 다시 빼시면. 너무 잘 먹이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앞에 오면 살짝 봐도요. 예, 예. 얼른 나오세요. 개는 이쁘네요. 네. 지금 몇 개월 됐지? 아, 한두 살 정도. 네? 한두 살 정도. 너무 잘 관리하셔갖고, 네. 이쪽 안무는 좀 더 정하니까. 좋으세요? 지인 삼삼들이. 네? 지인 삼삼들이.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키스 커플로 언제 저거 하냐? 아침에 여기 보육소가 아니 아니구나 많이 관리가 됐네. 자, 진 상석 드릴게요, 진 상석. 아니, 아까 여자분이 여자분이 상석 1등을 줬어요. 아니, 진 상석은 좀 들렸잖아요. 여기 했으니까 여기 버틸 수 있거든요. 유수석 나가겠습니다. 두번. 여기? 여기? 방금 옆에 보이지 지금 아니 이거는 이거만 하면 또 탈피하는 거 그래? 그 돌아 그 돌아 돌아 돌으라고 아 예 준비하고 저보다 마음이 급하십니다. 저도 경원한데 천천히 해서 돌아 빨리 좀 이따 빨리 돌려줄 테니까 네, 일단 천천히 속보 두 바퀴만 할게요. 두 바퀴요? 그리고 끝낼게요. 속보 두 바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속보 하면은 제가 칠 것 같은데. 상보 한 바퀴만 상보 한 바퀴 있으니까 상보 한 바퀴 한편으로 일석이에요 남은 게. 네. 네. 키우고 3년에 되니까. 야, 근데 얘는 이렇게 쳐다보는 게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고 있어. 야,
코로나가 벌써 4년째 네, 2초가 끝나게 되면 성견 암조가 되겠습니다. 성견 암조에 오늘 출진 시킨 여러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견 암조 제가 일석 아니다. 네, 성견 암조 자, 번호 순변 한번 쳐보세요. 1번, 11번, 맨 앞에. 88번, 뒤에. 자, 번호를 보시고, 번호가 높다고 생각하면 뒤로 빠지시고. 자, 그리고는 뭐. 112번, 146번, 뭐. 되네요. 99번도 있고. 자, 번호 순위를 한번 써보세요. 146번, 112번, 112번. 자, 앞으로. 번호대로. 번호대로 한 번. 아니, 번호는 몇 번이에요? 112번. 146번. 146번. 146번 앞으로 가죠. 맨 앞에. 네, 앞으로 가죠. 아니, 이제 여기 11번이. 아니, 아니 번호 순서대로. 아니, 그 번호 말고 내 번호. 내 번호. 여기 번호. 네. 맞아. 옆으로. 자, 오늘 암조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승에 나갑니다. 자, 여기서 결승에 세 마리가 올라갑니다. 그 세 마리는 차차 여기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결승에 나가는 최고의 점수입니다. 네, 결승에 나가서 뭐 대상 받을 수 있고 뭐 1승 받을 수 있고 9, 6승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 더 잘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네, 잘하셔야 됩니다. 잘해야 상을 받겠죠. 네. 자, 1번 앞으로. 네, 번호대로. 알겠지? 쫓아가지고 저쪽으로 다셔서 쭉 가세요. 자, 아니 여기로 가. 이러고 있어요. 자, 쭉 가세요. 뒤를 보게끔. 예, 됐습니다. 됐어.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분. 다시 걸면.
자, 여기를 치아를 보시고 원래 왔다 가는데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인데 갈 때 뒤를 봐요. 제가 뒤를 잘 보게끔 관리를 얼마나 잘 하셨나 뒤를 보는 채점인데 이 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보행을 하나하나 뒤를 본다면 특히 돌릴 때 뒤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뒤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여기의 지침입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옆으로 갈 때 옆에 보는 거고. 자, 저것이. 할 때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가시지 말고 똑바로 가세요. 미양이면. 자, 들어오세요. 아니, 일로 와봐, 왜, 괜찮아, 잡아야겠지, 잡아야겠지, 왜, 가라. 저번처럼 하시면 돼요. 조금 미역 하나, 저번처럼 하시죠. 알아보세요. 아니, 걔를 가슴 막고.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 돼 있어야 돼요. 제목. 제목. 탄호견주 나오세요. 탄호 유색견주. 산타 장녀상 흑순이
가지 마세요. 빨리 가지 마세요. 뭐 하세요? 호야 산타. 자, 선두자 스톱 스톱. 여기 진도균 포텍스에 나왔어. 산타 일로 오세요. 어떻게 하면 상을 받겠는데 옆에 분하고 얘기하시고 핸드폰 받으시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잠시 들어갑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가는데 여기는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보세요. 저 후미를 그동안 관리 사육을 해서 이 대회 나와서 좋은 상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하고 어르신 친구 아니 어르신 친구 있어요? 어르신요?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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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호순이 까망 분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출발. 대웅. 다음 분. 자기 순분이 왔을 적에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핸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출발! 그거 나 하나 보면 되겠네. 그러면
자, 다음분 출발. 자, 천천히 가세요. 어, 뛰지 말고. 자, 상부는 그냥 조금 빠른 걸음을 하는 건데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뒤를 보시고 뒷부는 앞에 서서 너무 빨리 가요. 출발.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자, 172번 안으로 돌아.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100번 들어오고, 그 끝에 그 안으로 돌아요. 그 다음에 48번 안으로. 49번 안으로. 139번 안으로. 자, 구독 해보세요. 이리 오세요. 앞으로 땡겨주세요. 왔어요? 박은민 사장 왔어? 박은민 사장 왔어? 그 끝에 본 앞으로. 빠른 걸음 안 해봐. 아니, 한번 가봐. 뛰지 말고. 유지해주세요. 이리 오세요. 자, 제가 이 대마리는 무게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깊이도 좋고, 이 개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면 반향성도 참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은 우승이 있으나, 이 행사에는 여러 가지 룰이 있어요. 꼬리를 들고 이렇게 든다든가, 또 머리를 숙이고 내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부족이지, 이 개를 자체를 놓고는 부족은 아닙니다. 세 마리는 일단 들어가 주시고, 장례상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들어가 봐요.
흑돌, 흑돌, 토리. 네 마리가 올라가니까. 네 마리는 마리, 흑돌, 토리, 마리, 수리, 수리. 본부석으로 나오세요. 흑돌, 토리, 마리, 수리, 수리견주. 천천히 쫓아가, 천천히. 자, 속보. 자, 맨 끝에 앞에서 한번 가봐요. 한 번씩만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앞에 한번 가봐봐요. 상보요? 예, 상보로. 자, 한 번씩. 내는 뭐? 그 다음에 48번 앞에서 한번 가봐요. 너무 빨리 가지만 장구로만 48번 맨 앞에 앞에 볼 때 잘하세요. 네. 맨 앞에서 한번 세서만 천천히 가는 겁니다. 예. 자, 99번 앞에 자 천천히 이제 갔을 때는 천천히 자 스톱 천천히 자, 160번 앞에 서가지고 가봐요. 한 번만. 자, 다 뛰었죠? 아, 자, 맨 끝에. 몰라 안 거. 아 연락자는 다 줬어. 그쪽에서 대전 쪽에서 많이 갔겠지 뭐. 139번 여기 그 다음에 48번 뒤에 내가 앉아서 좀 예, 괜찮습니다.
입니다. 같이 자, 잘 따라가요. 따라가. 그러지 말고 앞에 천천히 가. 천천히. 이성준 씨, 본부석으로 좀 와주세요. 맨 끝에 앞에 없어요. 길어져. 107번 두 번째 수. 48번 세 번째 수. 48번 두 번째. 48번 두 번째. 자, 수석, 수석, 수석. 이거 수석 해봐요. 몇 마리야? 여섯 마리지. 이 여섯 마리는 오늘 내가 최고의 제가 훌륭한 결이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뭐 1등이나 다름없으나 결승에는 이 마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기에 여기 세 마리가 결승 진출입니다. 나온 세 마리는 여기 내주상이 우승연으로 해가지고 세 마리 올라갔습니다. 잠깐만. 네. 잠깐만요. 네, 좋은 결입니다. 83번 들으세요. 상호 맨발 먹고 가는 거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거 저기 선두주자 맨 앞에 가시. 저쪽으로 더 당겨요. 당겨 조금씩 당기라고 앞으로. 앞으로 당기세요. 자 쭉. 앞으로 가시. 갔다가 오지 말고 그대로. 아, 뒤만 잘 보이게끔. 얘는 제가 할게요. 어, 네, 너무 힘들어서. 예예예. 아이고 진짜 파시지. 오케이. 179번 주세요. 예, 받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돼. 막 걸리면 되는 게 아니고 가슴을 안고 들어보세요. 순이, 금산이, 금송, 단이, 강탄. 천천히 해요, 천천히. 야, 저기 치워라. 선두주자 앞으로 좀 당기세요. 아니 나도 그냥 여기. 아니 조금만 조금 여기. 베테랑인가 지금장인데. 아, 잘 나오면 꽂히죠. 보세요. 아, 더 짧게 들어가. 더 짧게 들어가. 원래 오늘 125번 앞으로. 몇 번이?
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 125번. 124번.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안 가요? 가기 싫어? 179번 나와봐. 갈게요. 제가 좀 이렇게 공감한 텐데. 맨 최근 몇 년 됐죠? 9살. 네? 9살 넘어. 9살. 네. 야. 이제 10살 접어드는 게 산. 주변 정리는 부민들이 하세요. 각자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송, 금산이, 장려산, 순이, 단이, 망치, 인이서, 흑야수 진일섭 115번
나와서 180번. 근데 500 가지고 다 갔어. 500번. 오케이. 나가다 100번. 자, 서서히 돌아보세요. 간격 보시고요. 자, 수덕, 건도. 건도 나오세요. 왜 풍선대에서 오르나? 내가 수도 왜? 수도권에서. 아, 그래요? 네. 저한테 자꾸 기대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저한테 기대해서. 저한테 기대해서. 보다 이게가 좋아요.
두살 조금 넘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얘기할 때는 이거 내려. 남아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네, 이게 수렵 우리 협회에서 아니 네. 우리 협회에서 나는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런데 행여나 네. 다른 협회 가가지고 상담이다 다른 거죠. 아니 그럼 모르겠는데 하여튼 갈 수도 있어. 잠깐만요. 네. 저 얘기 끊지 말고 네, 네. 치아로 인해서 우리 협회의 그거를 얘기하시나. 아, 예, 예. 왜냐면 내가 보니까 나이가 있고 네. 그러니까 남아있더라고. 남아있으면 인정이 되는 거야. 10살이 그래서, 됐으니까. 어, 그래서 나는 인정해준다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 네. 아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가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네, 제일 무섭습니다. 그걸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기분 나쁘게 생각하라고 하지 말고 치아가 부러진 게 밑에 남아있어서 내가 인정해 준 거야. 네? 조건이 아빠를 안 탈 때는 그게 제일 비싸요.
그래서 항상 저희 걸러가고 이게 손으로 혓바닥이 그렇게 만드셔. 그래야 그 자꾸 할 때가. 몇 살이에요? 두 살이. 두 살? 네. 얘네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저 대를 갖다가 관리 이렇게 좀 그냥 자유롭게. 네. 주로 피부 나방이 있잖아. 계속 키워놓고 제가 하고. 자, 이제 사진 찍으신 분 잠깐만요. 이게 몇 마리 정도? 네,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자, 천천히. 보세요. 우선 설명 부탁해요. 세워. 아, 스톱. 이쪽으로 세워. 기억자를 세워. 기억자를. 기억자를? 어, 조금 더 빼가. 더 앞으로. 저 앞으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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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 다들 다 잡아보세요. 이 개들은 지금 그 잔평 그룹에 전부 올라온 개들입니다. 그 이 중에서 대상을 챔피언을 하나 뽑고, 그리고 수컷 진일석, 암컷 진일석 이렇게 뽑고 나머지는 진그룹입니다. 아, 그렇게 상력을 뽑을 거고 그냥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네, 심사에 임하시는 길 바라고요. 에, 그리고 여기서 에, 대상은 물론 무조건 표지에 나가야 되는 거고, 진일석 받은 암조나 수조 중에서 뒷표지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그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살 아니? 아니 어디 갔어? 네 살 아니? 네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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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때 이렇게 이건 몇 살? 세 살 됐어요. 세 살? 네. 이분 뭐야? 어? 탁구. 탁구니? 네 살이야. 이건 몇 살이야? 다섯 살. 네? 다섯 살.
나는 받고 먼저 암컷을 먼저 뽑아야 되니까 암컷은 원래 우리 암컷은 원래 우리 그 수석 부회장님이신 그 양 그 수석 부회장님이 뽑으셔야 되는데 지금 행사가 여치하에서 지금 크게 하고 있어서 그 대신을 우리 옆에 그 심사부의 심사위원장 그 김병철 그 위원장이 그 암컷은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암컷을 우리 그 심사위원장 김병철이가 뽑겠습니다. 네. 수행하시오. 끝까지 이렇게 결승에 오린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은 제가 볼 때에 장단점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도 좀 타겟에 비해서는 좀 나아 보이고 오늘 여러 면으로 오늘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졌기에 제가 선정한 견입니다. 그래서 다소 상을 두 마리는 못 받더라도 똑같은 동일의 인기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승까지 온 참평그룹 아니면 일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돌려보십시오. 한 번만. 네. 네. 한번 돌려보세요. 네. 그만. 한번 돌려보세요. 또 한 번만 돌려보십시오. 됐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훌륭한 세 마리를 뽑겠습니다. 벅찹니다. 그러나 제가 인기상이니까 여기서 1석은 한 마리를 선정하겠습니다. 107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야, 요 다음에는 이제 그 순놈 중에서 한 마리 뽑고 전체에서 대상을 뽑겠습니다. 이제 순놈 진일석을 여기서 뽑겠습니다. 10살. 지금 10살 들어갑니다. 이해를 좀 몰랐네. 약간 눈이 없어서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4년이 아니고 네, 괜찮습니다. 우리 저 이론에 강하신 부사님. 실전에 좀 약해요. 지금 느껴지시려면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억지로 세우지 마라. 이렇게 한번 안아봐. 배를 보여줘봐. 오케이. 여기서 이제 진 1석을 뽑고 대상을 뽑고 그 나머지는 이제 챔피언 그룹으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뽑힌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애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는 뭐 백기창 나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공지한 대로, 대상, 순놈 진일석, 암놈 진일석은 이제 뽑았으니까, 순놈 진일석을 제가 뽑고, 나머지 대상을 뽑을 겁니다. 여러분들 좀 조바심 나시더라도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뽑겠습니다. 이놈 아주 자세는 엄청 잘 잡네. 이 3살 됐다고? 네. 연주 닮아서 개펌은 잘 잡는다. 이 말이 좀 힘들네. 아니, 이 트인이네. 요거는 모텔인 좀 즐거워도요, 상당히 표현이 좋은 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봐주세요. 이 모텔은 작아도 표현이 좋은 게입니다. 이놈은 10년이 됐기 때문에 아주 짱짱하게 관리를 엄청 잘하셨네. 막상막하네, 걔들이. 얘가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세 살? 세 살? 네. 아, 나중에 좀 아침 꼴찌에서 그래. 글쎄 나도 그건데 근데 이놈은 나이를 너무 먹었어. 나이를 너무 먹었어. 응? 걔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왜냐하면요 이 전람회 자체가 번식 전람회입니다.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개를 뽑는 거지 무슨 뭐 뽀다만 한다고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두시고, 이놈도 상당히 막상막하 좋은 개인데, 요거하고 저놈하고 나 둘쯤에서 지금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나도 헷갈리는데, 다시 좀 더 봐야 되겠어. 아, 정말 참 좋고. 어디서 봅시다. 이렇게 배도 한번 줘보세요. 아니, 알아보시라고. 아주 심사숙고하게 뽑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아니 글쎄요. 근데 이놈을 줘야 되는데 이놈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세 작출에 얼마큼 기여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 지금 10년이래매. 걔는 좋지만 근데 인정은 해요. 어? 사냥은 탄탄하고. 아니 탄탄하잖아. 구성이 벌써 탄탄하고. 일단 진일석 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대상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정말 참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조금만 같이 해도 그럼 같이 이거만 같이 이만큼 좀 짧게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고 그걸 한번 걸어봐요. 그걸 걸어보시라고. 걷는 모습도 좀 보게. 안주 들어가도 될까요? 누가? 대상은 순놈에서만 뽑아요? 안주도 같이 뽑아요? 네? 네? 아니 안주도 다 앞에서 뽑는데 그 대전 그래서 순놈 먼저 걷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질문 하겠습니다. 뒤로 자고만 해주시고. 했어요. 쉬시고. 안 걸어도 어디가 있어? 안 걸어. 안 걸어. 이거 아프시지?
더 걸으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빠지면 되는 거지. 그래. 그거는 이제 더 나가도 돼. 일정 봐. 일정 먹으면 나가셔야지. 또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사요, 사요. 요건 몇 살 됐어요? 세 살이요. 세 살? 네. 근데 얘는 그 자세는 너무 좀 보고 올까? 너무 숙여서 보고 올까? 걔는 좋은데, 흠을 굳이 잡자고 그런다는 얘기야. 여기 돌려서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요. 많이 갖추는 게인데 내뜻한 나이가 됐다고. 네? 내 나이가 좀 됐다고. 이건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 올려서 좀 붙여봐야겠네. 또 하나 어디 갔어? 네, 여기 있습니다. 또 붙여봐. 손쳐도 돼요. 꼬리자서 다 아니까. 아이고, 잘 보이려고. 우리가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다 50년씩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뭘 이렇게 자세 안 잡아도 다 알아요. 챔피언을 예준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챔피언 그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네. 대상이 탄생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제66회 이번 행사가 이로써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연기를 잘 챙겨서 가도록 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